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오늘은 육지소라게들의 품종별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육지소라게는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품종까지 포함하면 매우 많은 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키우고 계시는 품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하는 특징들은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개체의 운에 따라 성격이나 특징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딸기소라게입니다. 딸기소라게의 특징은 딸기처럼 붉은 발색인데요. 사육을 하시며 탈피를 여러 차례 겪다 보면 흑딸기소라게마저도 점점 색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딸기소라게는 최고의 활동성을 보여주지만 돌연사가 많고 생존력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처음 데려오면 사육장에 금세 적응하고 매우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지내는 편인데요. 그렇게 안심하고 지켜보면 어느 날 갑자기 폐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딸기소라게를 사육하시다가 폐사를 겪고 너무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은 편인데요. 개체 운에 따라 돌연사가 종종 발생하는 편이니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공격성이나 서열의식도 좀 낮은 편이라 무리해서 좀 더 작은 크기의 인도소라게들에게 밀리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딸기소라게는 잠수를 꽤나 잘하고 즐기는 편인데요. 아마도 이건 해변에서 서식하던 품종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딸기소라게를 위해 물그릇을 크고 깊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먹이 반응은 가장 좋은 편이고요. 특별히 어떤 먹이를 좋아한다고 하지 못할 만큼 다양하게 잘 먹는 것 같습니다. 탈피도 잘하는 편이지만 탈피 후에 회복기간 동안 갑작스러운 폐사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딸기소라게가 선호하는 쇠는 터보쇠입니다. 이렇게 활동적이고 온순한 성격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딸기소라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소라게입니다. 바이오소라게의 특징은 메카닉스러운 체형과 발색, 그리고 긴 형태의 쇠입니다. 바이오소라게는 크기가 작을 때에는 오렌지 발색인 경우도 있는데요. 점점 성체가 되어가며 이렇게 짙은 회색이나 군청색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딸기소라게만큼은 아니지만 사육장 적응 이후에는 높은 활동성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생존력 또한 딸기소라게보다는 매우 강한 편이고 여기저기 각진 몸이 메카닉하면서도 더욱 건강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오염된 환경에도 적응력이 꽤나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공격성이나 서열의식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딸기소라게보다는 좀 더 강한 전투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담수에 물고기가 있으면 직접 사냥해서 잡아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날렵한 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등산을 가장 잘하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육장 높이를 어느 정도 높게 하시고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소라게는 해변종의 활발함과 내륙종의 강인함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딸기소라게 못지않게 잠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선호하는 먹이는 해산물이나 육류이고 먹이 반응도 꽤나 좋은 편에 속합니다. 바이오소라게는 긴 형태의 새를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바이오소라게의 복부가 다른 품종들보다 긴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각시수염고등이나 삐뚤이소라를 구해서 입히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 각시수염고등은 구하기 어렵지만 삐뚤이소라만큼은 식용으로 구해서 드시고 남은 껍데기를 세척해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바이오소라게는 활동성, 적응력, 강인함 등의 밸런스를 모두 갖췄기 때문에 초보 사육자분들이나 방치해 가며 키우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해 드리는 품종입니다. 세 번째는 인도소라게입니다. 인도소라게의 특징은 몸 크기에 비해 굉장히 작은 눈, 그리고 엄청 큰 집게발입니다. 발색은 하늘색, 보라색, 자주색, 핑크색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체 운에 따라 이렇게 딸기만큼이나 빨간색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색을 보셨다면 바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쉽게 얻을 수 있는 발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도소라게의 활동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확히는 활동성 자체가 낮은 게 아니라 사육자의 눈을 피해 움직입니다. 인도소라게를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휴대폰에 타임랩스나 하이퍼랩스 기능을 켜놓고 한참 뒤에 보시면 여러분이 안 보시는 사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존력은 바이오소라게 못지않게 건강한 편이고요. 무엇보다 공격성이나 서열의식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육장에서는 크기로 보면 두 번째나 세 번째에 가까운 인도소라게가
현재 서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몸 크기에 비해 집게발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서열에서 밀리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공격적인 특성에 비해 선호하는 먹이는 과일이나 채소입니다. 역시 채식주의자들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인도소라게의 단점이라면 지상탈피입니다. 탈피 시기가 되면 여기저기 땅을 파고 다니지만 적합한 자리를 못 찾게 되면 지상에서 탈피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라게가 탈피를 진행하게 되면 몸이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작은 개체의 다른 소라게에게도 공격당해서 폐사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인도소라게를 사육하시다가 지상탈피를 목격하시게 되면 바로 격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도소라게는 잠수를 매우 무서워합니다. 물그릇에 가끔 빠지면 어쩔 줄 모르고 허우적대는데요. 이런 경우 오래 잠수하면 좋지 않으니 밖으로 꺼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소라게는 육지소라게 중에 가장 크게 자라는 품종으로 유명한데요. 건강한 인도소라게를 오래오래 키워서 손바닥보다 커지는 것을 보게 되면 매우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인도소라게가 선호하는 쇠는 터보쇠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뿔소라를 구해서 입히는 게 공격적인 성향에 맞게 매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인함과 육중함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은 인도소라게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피피소라게입니다. 피피소라게의 특징은 태극무늬 발색 혹은 무지개 발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발색은 이런 빨강과 파랑이 뒤섞인 발색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피소라게는 현재 수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품종입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한국에 꾸준히 수입이 되었고 생존력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미 키우고 계신 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활동성은 인도소라게보다 좋지만 바이오소라게나 딸기소라게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체 운에 따라 매우 좋은 활동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생존력은 가장 좋은 편이고요. 저희 피피소라게는 데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더 오래 키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좋은 생존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성이나 서열의식 또한 인도 못지않게 높은 편이고요. 저희 피피소라게는 꽤나 작은 크기인데 더 큰 러그소라게에게 기선제압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피피소라게도 거의 육지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잠수를 선호하진 않았습니다. 선호하는 먹이는 따로 가리는 것은 없고 딸기소라게만큼이나 다 잘 먹는 것 같습니다. 피피소라게도 터보쇠를 선호하고 인도만큼이나 뿔소라가 잘 어울립니다. 피피 역시 인도소라게와 같은 강인함과 육중함을 지닌 편인데요. 취향을 떠나서 현재는 구할 수 없는 품종이니 구하실 수 있게 되면 무조건 입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러그소라게입니다. 러그소라게의 특징은 집게다리의 빗살무늬이고 가장 많은 발색을 지닌 품종이라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회색을 띠고 있는데요. 개체의 운에 따라 이렇게 딸기소라게보다 더 딸기스러운 붉은색을 지니고 있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딸기소라게는 탈피를 할수록 점점 색이 옅어지게 되는데요. 러그소라게가 붉은색이면 탈피를 해도 이 발색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붉은색의 러그소라게를 발견하시게 되면 무조건 데려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활동성은 딸기소라게만큼이나 좋은 편이고 생존력 역시 딸기소라게만큼 낮습니다. 따라서 잦은 폐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공격성이나 서열의식은 딸기소라게보다는 높지만 그리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수도 크게 무서워하지 않지만 일부러 잠수를 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러그소라게가 좋아하는 먹이는 해산물이나 육류입니다. 러그소라게만의 단점이 있다면 탈피 중인 다른 소라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역시 탈피를 준비하는 애를 계속 따라다니며 굴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러그소라게와 함께 사육 중인 다른 소라게가 탈피를 준비 중이라면 바로 격리시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러그소라게가 선호하는 쇠는 터보쇠입니다. 단 러그소라게는 크게 자라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 너무 큰 쇠를 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육지소라게들의 품종별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보 사육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